아침 일찍 눈이 떠졌는데 기숙사 방이 너무 답답해서 잠깐 걸으러 나왔습니다. 확실히 겪어보니까 해가 짧아지는 게 사람 기분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.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, 그래서 최대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를 좀 보려고 합니다. 첫 에세이를 너무 집중 안 하고 세월아 내월아 딴짓하면서 써서 오늘 에세이 마감은 좀 집중해서 써보려고, 저녁도 그냥 레토르트 카레 대충 데워서 플랫브레드랑 먹었습니다.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에세이를 마쳤습니다. 아까 한 4시 반쯤부터 시작해서 저녁 잠깐 먹고 딴짓 거의 안 하면서 카톡만 조금씩 하면서, 예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AI의 윤리에 대해서 939단어를 썼으니까 그냥 내려고요. 원래 1000단어 써야 되지만.